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은행 국제 총괄팀에서 일하고 있는 권나은 과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금요 강좌에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제 발표는 최근 국제금융시장 동향, 그 다음에 주요 이슈,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요 이슈는 제가 세 가지로 한번 뽑아봤는데, 주요국 통화정책 향방, 그 다음에 두 번째 은행권 불안, 그 다음에 미 정부 부채 한도 협상, 이렇게 세 가지를 최근 올해 연초부터 시장에 주목을 받았던 이슈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최근 국제금융시장 동향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선진국, 을 먼저 보면 금융시장을 뭐 여러 지표로 볼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금리를 먼저 보자면 국채금리 보통 10년물 국채금리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국채금리는 여기 그림에서 영역으로 표시된 부분이 5월 1일 이후로 영역을 표시해 봤는데 그때 이후 기준을 그때 기간의 기준으로 본다면 국채금리는 상승 요인과 하방 요인이 좀 엇갈리면서 대체로 상승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부채 한도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 부채 한도 이슈, 그다음에 미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이제 그만 올릴 것인가, 뭐 언젠가 인하할 것인가 이런 기대 변화에 따라서 등락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5월 고용 보고서가 나왔었는데 6월 2일에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라는 고용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용 상황을 볼때 사람들이 많이 주목하는 그 숫자인데 예상치를 사람들이 19만 명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33만 명 정도 이제 늘어난 것으로 나오면서 아직은 미국 고용 시장이 핫하구나. 그래서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겠구나. 그런 기대가 좀 커지면서 6월 들어서는 조금 올라가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는 금리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회색 그래프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연준은 사실 한 4월쯤에는 이제 금리를 동결하고 연말쯤에 인하할 거다라는 기대가 있었던 반면 ECB의 정책위원들이 계속 매파적인 발언을 좀 내놨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라가르드 총재는 지금까지 그 기조적으로 물가가 떨어지고 있진 않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독일 분데스방크 총재 같은 경우는 근원 물가 압력이 여전히 높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ECB는 금리 더 올릴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도 있었고 또 반면 최근에 나온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를 좀 보면 1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 기대가 4월에는 7%였는데 5월에 발표된 그 1년 후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6.1%로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거는 좀그 인상 기대를 약화시키는 요인이었기 때문에 이두 가지 요인이 또 엇갈리면서 그 회색 그래프를 보시면 조금 횡보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영국은 노란색 그래프로 보시면 되는데 5월 11일에 금리를 올렸습니다. 25bp 올렸는데 이제 그런 영향 등으로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주가를 그래프를 보시면 주가도 사실 기업 실적이 전반적으로 좋게 나왔고 그다음에 연준의 이제 긴축 종료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으로 좀 전반적으로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미국의 경우에는 그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는 조금 주가가 좀 떨어질 수도 있고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들을 발표하면서 기술주 S&P 500을 그려놨는데 기술주를 중심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기업 실적 호조 요인도 있었지만 그 ECB가 긴축을 계속 할 수도 있다 이런 기대도 맞물리면서 조금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요즘에 기사를 보시면은 일본 주가 얘기를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거의 뭐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이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는 엔화 약세의 영향도 있을 것이고요. 엔화가 약세가 되면 수출 기업의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 이런 예상들이 퍼지면서 좀 엔화 약세는 주가 상승의 요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워렌 버핏 회장이 일본에 대한 투자를 늘렸습니다. 일본의 5대 종합 상사에 대한 그 지분율을 지난해 뭐 6점 중반
내외였는데 그 다섯 개 기업에 대해서 7%, 7.4%까지 늘리겠다 이런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일본 주가에 대한 이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좋아졌고요. 그 워렌 버핏 회장의 결정에 대해서 주요 언론들이 왜 일본 상사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을까라고 분석한 거를 좀 보면 그 이런 일본의 종합 상사들이 좀 다각화된 사업 모델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사업 모델에 대해서 버핏 회장이 긍정적인 평가를 했을 것이다. 이런 평가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 종합 상사들이 현금이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배당이나 그 자사주 매입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수 있다. 이런 평가 때문에 버핏 회장이 투자를 늘렸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는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금리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10년과 2년물을 제가 같이 그려놨는데 21년 초반에는 10년 금리가 높습니다. 그런데 그 22년 하반기부터는 빨간색 그래프인 10년 그래프가 2년 그래프보다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수익률 곡선, 그러니까 만기별로 이제 금리를 찍어서 그리면 수익률 곡선인데요. 수익률 곡선은 우상향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만기가 길수록 그 불확실성에 대한 그 보상을 반영하기 때문에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높아지는 게 일반적인 현상인데 경기 둔화 우려 등이 생기면 이제 장기 금리가 더 크게 하락을 하면서 2년물보다 10년물이 낮은 상태, 즉 장단기 금리 역전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하반기에 이제 10년과 2년물이 역전이 시작되면서 언론에서는 이게 경기 침체의 신호가 아닌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10년과 2년물 말고도, 아이고, 여기, 아이고, 그래프가, 각주 사라졌네요. 아마 주황색이 10년과 2년물 금리 차였을 거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이 10년과 91일물. 네, 금리 차인데 뉴욕 연준 같은 경우는 이 10년과 91일물 차이를 가지고 경기 침체의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 모형을 발표하기 숫자를 발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형도 예전보다는 정확도가 높지 않다 이런 평가가 우세하고요. 시장에서는 그 장단기 금리 역전이 경기 침체 신호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미 연준 주요 인사들은 장단기 금리 역전이 꼭 경기 침체 신호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10년물, 2년물보다 나는 18개월 후에 3개월 금리와 현재 3개월 그 금리 차를 더 중요시한다. 그러나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역전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더 다른 금리 차가 더 중요하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었고 그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그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인 평상시에는 이런 장단기 금리 역전이 경기 침체의 신호로 볼수 있지만 이제 작년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아주 높아지고 또 중앙은행의 금리를 아주 공격적으로 올릴 때는 그 역전 그 자체가 경기 침체의 신호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금리와 제가 주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실 여러 가지 지표 중에서 금리도 있고 주가도 있고 다음에 말씀드릴 환율도 있을 텐데 전반적인 금융 상황이 어떤가라고 이제 볼때 우리가 금융 상황 지수라는 것을 봅니다. 일단 이거를 먼저 그 숫자를 보면 금융시장 상황은 대체로 완화적인 흐름을 보인다고 할수 있는데요. 미국 금융상황 지수라고 그려놓은 그림에 보시면 그 시카고 연준 금융상황 지수, 그다음에 금융 여건 지수 다 완화적인 영역에 자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기 금융시장에서 이제 신용 위험 등을 나타내는 리보 OIS 스프레드, 그다음에 테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도 3월 달그 은행 불안 있을 때좀 튀긴 했지만 리보 OIS 스프레드 같은 경우는 10년 평균에서 이제 등락을 하고 있고 테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는 그 부채 한도 이슈 때문에 T-bill 금리가 상승하면서 조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지표들은 사실 흔하게 여러분들이 보신 지표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금융 상황 지수라는 것은 여러 가지 그 금융 지표들을 모아서 어떤 금융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 만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시카고 연준 지수, 금융상황 지수를 보면, 각종 신용 스프레드나, 그 다음에 채권 발행량 또는 변동성 지수 등, 신용, 레버리지, 리스크 상황을 나타내는 105개 지수를 조합해서, 가중치를 로 이제 조합을 해서 지수를 만듭니다. 이거는 장기 평균은 71년부터 현재까지 0을 기준으로 그 위면 긴축적, 그 아래면 완화적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긴축적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시중에 유동성이 부족하고 돈을 뭐 빌리기 어려워지고 그런 상태고, 완화적인 경우는 그 반대겠죠. 뭐 유동성이 많아지고 자산 가격 상승하고 그런 상태를 완화적이라고 보는데, 기준점 이상 이하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시카고 연준 지수 외에도 골드만삭스에서 발표하는 그 지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블룸버그에서도 비슷한 지수를 발표합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 어떤 변수를 조합했는가, 그 다음에 기준점을 어떻게 잡느냐가 차이가 있을 뿐, 대략적으로 기준점 이상과 이하로 이제 긴축과 완화를 판단합니다. 사실 이게 그 여러 가지 지수를 조합한 지수기 때문에, 여러 지표를 조합한 거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지수가 레벨이 어느 선이다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좀 금융상황 지수를 보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리보YS, 테드 스프레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은행 간 자금 시장, 그 단기 시장에서의 리스크를 측정해서 단기 금융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긴장도가 있는가, 경색이 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리보 OIS 스프레드는 리보 금리에서 OIS 금리를 빼는 건데, 리보 금리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은행 간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출 간, 대출할 때 이용되는 금리고, OIS 금리는 Overnight Indexed Swap이라고 해서 이자율을 교환하는 수업 상품인데,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를 변동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일물 변동금리에 맞는 고정금리를 이렇게 교환을 하는데, 그 고정금리를 리보에서 빼서 리보 OIS 스프레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보는 그 은행 간 시장의 리스크를 반영하는 금리인데 반해서 OIS 그 금리는 리스크가 거의 없다고, 왜냐하면 이자만 교환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보셔서 이 스프레드를 그 시장에서의 리스크로 보시면 되고요. 그 테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는 앞에는 리보고 뒤에는 미 국채 금리. 미 국채 금리도 거의 리스크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금리이기 때문에, 두 개의 차이를 가지고 금융 시장이 어느 정도 경색이 되어 있는가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그 테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가 은행권 불안이 있을 때 아마 3월쯤이겠죠? 그때 굉장히 많이 커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정책금리 기대 측정이라고 제목을 달아봤는데, 아까 금리를 말씀드리면서 미 연준에 대한 그 통화정책 기대가 어떻게 변했냐를 말씀을 드렸는데, 정책금리에 대한 기대는 시장에서 단기금리를 이용한 파생상품 가격을 통해 도출합니다. 예를 들어서 2월 20일, 좀 예전이긴 하지만 2월 20일 현재 7월 만기 도래하는 그 페더럴 펀드 선물 금리 수준이 5.26이다라고 하면, 이를 이제 7월 정책금리를 시장에서 이렇게 보는구나라고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23년 말 정책금리에 대한 예상인데요. 연준에서는 5.1%라고 3월 FOMC를 통해서 밝혔는데, 시장에서는 4월 초에는 굉장히 낮아져 있었죠. 근데 5월 들어서 계속 또 높아지고, 아마 6월 들어서, 이게 마지막 숫자가 아마 6월 5일이었던 것 같은데, 6월 5일 현재는 한 5%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연말 금리가 5%까지는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파생상품을 통해서 도출된 금리 수준을 말하기도 하지만, 앞으로 FOMC에서 얼마나 금리를 올릴 것인가, 동결 확률은 얼마인가, 뭐 25BP 확률은 얼마인가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게 여기 막대 그래프로 그려진 그림입니다. 이거는 6월 정책금리 변동 확률인데, 미국 FOMC가 다음 주 13일에 있죠. 그때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현재 그 정책금리 수준이 5에서 5.25인데, 5에서 5.25가 77%,
그다음에 25BP를 올릴 확률이 23%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제가 며칠 전에 뽑은 건데 아마 오늘 아침에 보니까 동결 확률이 한74% 정도로 됐더라고요. 이 확률은 어떻게 구하냐면 기본적인 원리는 저 파생 상품을 통해서 나온 그 금리 수준인데 그이 CME 그룹이라고 하는 보이시죠? 여기 그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서 저런 모델을 통해서 그 FOMC가 25BP를 올린다라는 기본 가정을 하고 그다음에 저 파생 상품 가격을 통해 도출된 금리를 바탕으로 몇 BP를 올릴 것인가, 동결을 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산출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이제 금융시장이 향후 정책금리 어떻게 보는가를 봅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환율 파트인데요. 달러와 같은 경우는 이 빨간색 그래프 달러와 지수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종료 기대랑 그다음에 부채 한도 이슈가 좀 엇갈리면서 횡보를 하다가 부채 한도 협상이 5월 말쯤에 타결이 됐죠. 그리고 최근 발표된 양호한 고용 지표 등으로 이제 미 연준이 금리를 한두 번 정도 올릴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가 커지면서 달러화가 조금 가치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표에서 보시면 5월 이후 6월 5일까지 2.3% 정도 강세를 보였고요. 유로화와 파운드 같은 경우는 아까도 금리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ECB나 BOE는 이제 금리 인상 기대가 있었고 실제로 영란은행은 금리를 한번 올렸죠. 5월 들어서 그런 인상 기대가 있어서 강세를 나타내다가 최근에 발표된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되면서 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여기서 엔달러를 보시면 2.3% 정도 절하가 됐는데 최근에 일본 금융시장은 엔화 약세, 그다음에 주가의 최고 수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그런 요인, 엔화 약세, 뭐 최근 외국인 투자자가 증가하면서 그런 요인들로 주가가 최고치를 보이고 있는데 엔달러 같은 경우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엔화 약세나 주가 상승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BOJ, 일본은행의 통화 정책이 가장 큰 드라이버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 엔화 약세를 이끄는 주요 요인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그 BOJ와 연준의 통화 정책 기대, 통화 정책 방향이 조금 더 벌어졌다. 이 점을 들수 있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크지 않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약화됐다 정도로 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BOJ의 통화 정책 얘기를 좀 해보자면, 4월 중순 이후에 일본과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 전망이 조금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많이 아실 텐데, 다른 주요 선진국과 달리 계속적으로 이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고 근데 이제 특히 좀 특이한 통화 정책 중에 하나가 YCC 정책이라는 거를 일본 은행은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YCC가 일드 커브 컨트롤, 그래서 수익률 곡선 제어 정책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일본 국채 금리를 어떤 범위 안에 두고자 정한 겁니다. 작년 12월까지는 그미 국, 아, 일본 국채 금리를 마이너스 0.25에서 플러스 0.25에 묶어두겠다라고 정책을 피면서 예를 들어서 국채 금리 10년물이 0.25보다 더 높아졌다. 그러면은 일본은행이 국채를 매입합니다. 국채를 매입하면 금리가 떨어지겠죠. 이걸 무제한으로 매입하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작년 12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본은행이 YCC 그 범위를 0.25에서 0.5로 늘렸습니다. 그 범위를 늘린다는 거는 그만큼 금리 상승을 어느 정도 용인하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이 이제 조금 더 완화적인 방향에서 긴축적인 방향으로 돌아설 수 있겠다 이런 예상이 있었고 올해 4월 그 일본은행 총재가 바뀌었는데 그 작년 연말부터 새로운 총재가 오면서 일본은행의 이제 정책 기조가 조금 바뀌겠구나 이런 예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들어서 연초에는 조금 그러니까 엔달러는 숫자가 떨어지면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연초에 보면은 약간 강세를 보였다가 지난 4월에 일본은행이
통화정책 회의를 열었는데 그때 이제 기존의 정책을 유지하면서 밝힌 말이 있었는데 기존의 YCC 정책을 유지하겠다. 그리고 지금 펼치고 있는 통화정책을 향후 최대 1년에서 1.5년까지 이 통화정책 리뷰를 실시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또 일본은행이 지금 물가가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2% 물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지 않으면은 사실 긴축적인 정책을 펼 필요가 없죠. 이렇게 이런 물가 전망을 발표하면서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이 완화적인 정책을 계속하겠구나 이런 기대가 이런 예상이 많아졌죠. 그에 반해 연준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고용 지표 또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조금 있으면서. 긴축적인 방향으로 가면서 미국과 일본의 이제 금리 차가 조금 커졌습니다. 이런 요인들로 엔화 약세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국의 리오프닝 얘기를 했는데 중국이 지난해 이제 굉장히 코로나를 거쳐서 폐쇄적인 정책을 피다가 지난해 10월쯤에 이제 조금 그 폐쇄도 풀고 뭐 여행도 허용하고 이런 정책을 피면서 중국의 리오프닝이라고 불리는 이 현상이 주변국에 수혜를 주겠구나. 뭐 그중엔 우리나라 포함되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도 중국의 관광객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중국의 이제 해외 관광이 그렇게 늘지 않았다. 그래서 일본이 중국 리오프닝의 수혜를 크게 받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말씀드리자면 엔화는 전통적으로 미국 달러와 함께 안전 통화라고 불리죠. 그래서 이제 연초 이후부터 이제 미국 은행권 불안이나 그 부채 한도 협상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가 좀 심해졌다가 최근 들어서 그게 조금 안정이 되면서 엔화의 그 안전자산으로서의 수요 요인이 조금 줄어들지 않았나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달러, 아까 말씀드릴 때 달러와 지수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보통 통화의 가치를 설명할 때 달러당 얼마, 원화 같은 경우 달러당 뭐1,200 얼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달러의 가치는 어떻게 볼까라고 한다면 그 달러화는 다른 나라의 통화를 조합해서 지수를 만듭니다. 이는 지수인 만큼 어떤 통화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보면 이 달러화 지수의 성격을 볼수 있는데요. 유로화가 58% 정도 되고 엔화가 13%. 여기는 주요 선진국을 가지고 한 달러화 지수이기 때문에 이 선진국 6개국을 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사실 유로화가 거의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로의 가치가 떨어지면 달러 가치가 상승하고 조금 동전의 양면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 달러화 지수는 73년 3월을 100으로 기준으로 해서 여기 그림을 좀 장기적으로 그려봤는데 작년에 22년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이 굉장히 금리를 많이 올리면서 그때 달러화 가치가 굉장히 올라갔는데 사실 이렇게 긴 시계열로 보면 작년 수준이 굉장히 뭐 아주 높다라고는 보기는 어려운데 작년 뭐 거의 114까지 갔었을 때가 2000년대 이후로는 거의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신흥국 금융시장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신흥국은 굉장히 여러 나라가 있고 좀 성격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개별 국가를 보기는 시간 제약상 어려울 것 같고 신흥국 금융시장을 보통 본다면 주가, 통화 이렇게 국채 금리를 기본적으로 보니까 신흥국 주가 지수를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여러 개 신흥국의 주가 지수를 조합해서 신흥국의 주가가 어느 정도이다라고 하는 지수를 만들었는데 지금 여기 그림에서 그려져 있는 신흥국 주가 지수는 신흥국 네, 어, 20, 24개의 지수를 가지고 조합해서 만든 겁니다. 그다음에 JPM 신흥국 통화 지수도 역시 비슷하게 신흥국의 통화를 조합하여 만든 지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건 지수기 때문에 다 떨어지면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5월 이후에로 보통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5월 들어서 신흥국 주가나 통화 모두 다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 신흥국 금융시장도 선진국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뭐 선진국의 주가가 많이 뛴다, 미국이나 뭐 유럽의 주가가 많이 뛴다라고 하면 신흥국 주가도 좋아지는 일도 많고요. 그리고 환율도 사실 달러화 지수가 작년만큼 막 그렇게 아주 강세는 아니었기 때문에 신흥국 통화도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EMBI 플러스 스프레드는 이거는 국채 금리를 대변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무위험 자산으로 간주되는 미국 국채 금리와 신흥국 채권 금리 간의 차이로 이게 스프레드가 커지면 신흥국 채권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는 거니까 신흥국 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흥국 중에서는 중국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중국 국채 금리는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인민은행이 기준금리를 9개월 연속 동결을 했는데요. 그다음에 사실 중국은 물가 상승세도 그렇게 높지 않아서 여기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긴축적인 정책을 펼 필요가 없었죠. 그리고 주가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 주가가 빨간색인데 빨간색 그래프를 보시면 그 5월 이후에도 조금 뛰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4월 중순쯤에 그 GDP가 발표가 됐는데 1분기 GDP가 4.5% 성장하면서 아, 성장세가 괜찮구나, 중국 경기가 괜찮구나라고 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또 최근 발표되는 여러 지표들은 뭐 제조업 PMI 지수라는 것이 있죠. 이거는 50을 기준으로 50보다 크면 제조업 경기가 좋아지고 있구나, 그 이하면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4월, 5월 모두 기준점 이하를 보이고 있어. 이게 앞으로 중국 경기가 좋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퍼지면서 주가가 또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위안화 같은 경우는 엔화와 마찬가지로 이제 통화정책이 완화적이기 때문에 중국도 미국과 중국의 금융차가 확대되면서 위안화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흥국 쪽에서 제가 또 준비한 거는 CTEM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라는 건데요. 이 지수는 국채 스프레드, 또 환율, 주식 등을 감안해서 만든 위험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아까 금융 상황 지수처럼 특정 기준보다 위면은 안전자산 선호, 기준보다 이하면 위험 자산 선호라고 보시면 돼서 금년 들어서 그 CTEM 매크로 인덱스가 위험 자산 선호 영역에 있어서 작년보다는 조금 그 신흥국에 대한 투자 심리가 양호하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흥국 상황을 볼때 이제 자금 유출입이 어떤가를 보기도 하는데 사실 1월, 2월쯤에 그때 미국 주가도 굉장히 많이 뛰고 그때 위험 선호 심리가 많이 강해지면서 신흥국에 대해서도 주식 저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엄청 많이 들어왔죠. 그 이후로 조금 위축되는 모습이긴 합니다. 근데 중국의 워낙 신흥국 중에서는 중국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 좀 자금이 안 들어오면서 안 들어 중국으로 안 들어가면서 신흥국에도 전반적으로 유입세가 축소되는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최근 국제 금융시장 동향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앞으로는 주요 이슈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주요국 통화정책의 향방인데요. 작년에 여러분도 다 기억하시겠지만, 연준과 ECB 모두 큰 폭의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연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22년 3월 이후에 500bp 금리 인상을 했는데요. 75bp 4번, 50bp 2번, 25bp 4번에서 총 500bp였습니다. 75BP가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해서 22년 6월에 75BP를 올렸는데 그때 올린 게 94년, 거의 30여 년 전이죠. 94년 이후 처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지난 5월에 FOMC가 25BP 금리를 올렸는데 그때 이후로 좀 시장에서는 연준이 동결을 지속하다가 하반기에 금리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최근에는 그렇게 약간 그런 기대가 꺾이긴 했지만 이 회색 그래프를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시장의 정책금리 기대 측정하는 방식으로 해서 6월엔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7월엔 어떻게 될까, 이게 6, 7, 9, 11, 12가 FOMC가 있는 월이거든요. 그때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경로를 전망한 그래프인데요. 이 선물에 반영된 금리는 하반기부터 확 꺾이는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 그에 반해서 ECB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 정책위원들이 매파적인 발언을 쏟고 있고 또 경기 전망이 조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서 추가 인상 기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달러화를 어떻게, 달러화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전망을 보시면, 초록색이 달러 유로고, 노란색이 달러화 지수인데, 이제 점진적으로는 달러가 약세를 보일 거다라고 전망은 하고는 있습니다. 아까 여기 정책금리 경로 전망은 시장의 경로 전망인데, 연준은 어떻게 정책금리를 보고 있나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FOMC 회의는 한국은행과 마찬가지로 6주에 한 번씩 이제 합니다. 그중에서 3월, 6월, 9월, 12월에서는 경제 전망을 발표를 하는데요. 경제 전망을 발표하면서 이 점도표라는 걸 발표합니다. FOMC에 참석하는 의원들이 19명 정도 되고, 이제 투표 권한 있는 분은 12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이 23년 말에 나는 금리가 이 정도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점을 찍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2024년, 25년,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금리가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금리를 점으로 표시해서 발표하는 건데, 아까 그 그래프에서 연준이 5.1%를 전망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3월 FOMC 점도표에 나온 그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점도표가 사실 6주마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거의 3개월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점도표뿐만 아니라 그 연준 인사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어떤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가에도 굉장히 주목을 합니다. 최근 연준 인사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좀 살펴보면, 여기 첫 번째 위에 있는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말한 건데, 자기가 생각하기로는 적어도 준 6월에는 금리 인상을 멈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6월 2일에 발언했고, 그다음에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연구 제목이 통화 정책이 충분히 제약적인가? 제약적인 것은 이제 긴축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연구 주제를 발표하면서 지금 현재 정책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는 제약적인 수준에 있다, 긴축적인 수준에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6월 FOMC에서는 금리를 동결하겠구나라고 이제 그런 걸 뒷받침하는 발언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나 생각을 언제나 들을 수 있는 건 아닌데요. 블랙아웃 피어리어드,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무건 기간이라고 하죠. 이거는 뭐냐면 이거 페드 아마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건데, 달력을 보시면 이제 빨간색 네모가 FOMC 미팅 날짜입니다. 6월에는 13, 14죠. 그래서 FOMC 시작 열흘 전부터, 그 다음에 FOMC 끝나고 하루까지 회색 영역인 부분이 블랙아웃 피어리어드라고 해서 연준 인사들이 대외 메시지를 이제 하지 못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FOMC 회의를 앞두고 그 블랙아웃 기간 바로 전, 아까 말씀드린 하커와 블러드 연은 총재가 말한 6월 2일이죠. 그때가 블랙아웃 기간의 바로 전일이기 때문에 그런 발언의 주목도가 높아지기도 합니다. 작년에 이제 미 연준이 금리를 굉장히 많이 올려서 그게 시장에 많은 파장을 일으켰는데, 이 그래프가 어떤 거냐면 그 점선이 세, 어, 세로 점선이 금리 정점, 예를 들어서 23년 5월에 금리를 마지막으로 인상했다라고 하면 이제 기준점 0이 23년 5월이 되는 거고요. 과거사를 보면 18년 12월에 금리를 마지막으로 올리고 이제 그 뒤로부터는 동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준점이 18년 12월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린 건데, 물론 이 까만색 23년 5월 그래프는 제가 이 그림을 그릴 당시에는 23년 5월이 이제 마지막 인상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할때 그렸던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임시로 보아주시면 되겠고요. 과거를 94년 이후에 네 번의 긴축기가 있었는데, 그때랑 비교하면 이 까만색 계단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이렇듯 굉장히 가팔랐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를 동결하고서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데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앞을 보기 위해서 이제 과거를 반추해 볼수 있겠죠. 그래서 94년 이후에 네번 긴축기가 끝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좀 살펴보면 그 사실 94년 이후에 이제 22년 제외하고 네 번의 긴축기가 끝나고 한 번을 제외하고는 경기 침체가 있었습니다. 94년도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가 없었는데 그때는 94년 금리 인상을 굉장히 선제적으로 빨리 시작을 했고 그때 인구가 지금보다 인구 구조가 조금 더 생산 인구가 많다거나 또그 당시 나프타를 체결하는 등 이제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안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당시에는 경기 침체가 없었던 것으로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99년 그러니까 끝난 걸로 말씀드리면 00년 긴축기에는 그때 1년 후에 경기 침체가 왔었는데 그때는 IT 버블 붕괴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06년 긴축기에는 19개월 뒤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죠. 그다음에 18년 12월 긴축기에는 16개월 후에 코로나19가 발발했습니다. 사실 경기 침체가 금리 인상만의 요인은 아니고 다른 이벤트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기 침체가 있긴 있었고 또 이제 금리 정점 후에 달러화가 어떻게 됐는지 이 표에서 보시면은 이 플러스 3이라는 게그 마지막 종료를 하고 그 향후 3개월 동안 달러화가 어떻게 변했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긴축을 마치고 나서는 이제 통화에는 약세 요인을 작용을 하겠죠. 그런데 달러화 움직임이 모두 약세는 아니었습니다. 이렇듯 이제 달러화는 뭐 경기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사례별로 상이한 모습을 보였고, 다만 국채금리는 대부분 다 하락했습니다. 이 그래프가 파란 선이 10년물 국채금리고, 이제 DXY는 빨간 선이죠. 그래프에서 0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린 금리 정점 월을 기준으로 만든 겁니다. 95년 상황을 보면 빨간색 그래프가 초반에 한 3개월, 6개월 정도 약세를 보이다가 점차 약세폭을 축소하면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근데 95년에는 그 점선 전부터 약간 약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때는 아마 정점 기대가 시장에 선 반영되면서 달러화가 미리 약세를 보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00년 긴축기 같은 경우에는 그 빨간색 선이 굉장히 짧게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죠. 이때는 사실 강세를 좀 보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때는 IT 버블 붕괴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제 안전자산인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좀 높아지면서 강세의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2006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 00년도 같은 경우는 유로화가 99년 1월에 출범이 됐는데 99년에 출범이 됐을 때는 이제 유로화가 초반에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였다고 하는데 이제 그 효과가 좀 떨어지면서 이제 달러화의 약세에 힘을 보탠 면도 있습니다. 06년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글로벌 경기가 다 좋았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좋았기 때문에 이때 달러화 약세가 쭉 이어졌고요. 18년 12월 긴축기 때는 이때 미국도 사실 경기가 좋지는 않았는데 그때 중국과 이제 유로지역 경기가 같이 나빠지면서 달러화가 완만하게 강세를 보인 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때 과거 연준 이제 긴축기가 어떻게 끝나고, 긴축 끝나고 어떤 모습을 보였나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슈로는 미국 은행권 불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도 아마 여러분 기사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난 3월 미국 지역은행 중 하나인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을 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예금 인출, 급격한 예금 인출, 즉 뱅크런이라고 하죠. 그런 뱅크런으로 이제 파산에 이르렀는데 그 실리콘밸리 은행이 사실 저희한테는 이 파산되기 전에는 굉장히 낯선 이름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유명한 은행이 되어버렸죠. 그 실리콘밸리 은행은 82년도에 캘리포니아에서 설립이 됐다고 합니다.
기술 및 스타트업 분야에 대출을 많이 해주면서 그쪽 산업 분야에 이제 자금을 많이 공급하면서 이제 스타트업 분야의 발전에 기여를 한 측면도 있다고 하는데요. 규모도 사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미국 내 16위 자산 규모로 16위 정도여서 그렇게 작은 은행은 아니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하는 데는 사실 뭐 실리콘밸리 은행만이 아니라 금리가 계속 높은 상태로 지속되면서 은행의 재무 구조가 악화되는 상황이었는데요. 22년 이후에 이제 미국은 엄청나게 금리를 올렸고, 그 전에 그 얘기를 좀 해보자면, 팬데믹 이후에 이제 양적 완화를 실시하면서 시중에 유동성이 많이 풀렸습니다. 당연히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니까 은행 예금이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들어온 돈으로 어떤 자산을 매입해야 되는데 그때 채권을 많이 샀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채권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지난해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증권 보유 관련 미실현 손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재무 구조가 악화되면서 시장에서는 은행이 이거를 지속할 수 있을까? 그런 우려가 있는 상태였고, 또 금리를 굉장히 급격히 올린과 함께 작년에 미 연준이 QT, 양적 긴축을 실시했는데, QT라는 것은 연준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채권을 매입을 하는 건데요. 채권을 매입을 하면 시중에 돈이 풀리면서 시중에 유동성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양적 긴축을 실시하면서 더 이상 채권을 매입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에 대해서도 재투자를 하지 않으면서 연준이 푸는 돈이 줄어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이제 시중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었는데, 사실 대형은행에 비해서 중소형은행이 그런 유동성 위기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겠죠. 예금이 중소형은행을 중심으로 더 빠르게 감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재할인 창구 대출이라고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거는 이제 은행들이 돈이 부족할 때, 이제 중앙은행으로부터 이제 긴급하게 돈을 빌릴 때 사용하는 대출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06년부터 이후 22년까지 그래프를 보시면, GFC 때, 그 다음에 코로나 때 조금 많이 썼다가, 사실 22년에는 그렇게 크게 사용하진 않아, 22년부터 조금씩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과거 위기 시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지만, 22년 하반기부터 쭉 뛰는 모습을 볼수 있을 겁니다. 사실 재할인 창구 대출은 대출 제도긴 한데, 이 제도를 이용하면 은행은, 저 은행이 유동성이 부족하구나, 힘들구나라는 이제 낙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잘 쓰지는 않는 제도인데 이렇게 위기 시때확 사용량이 늘어나는 거죠.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재할인 창구 대출이 조금씩 늘어났고, 그다음에 은행과 시장에서 저신용 은행이 돈을 빌릴 때 사용하는 그런 차입 금리가 다른 그룹에 비해서 조금 뛰면서 중소형 은행의 위기가 사실 전조 현상이 보이긴 했습니다. 이런 배경과 함께 SBV가 파산한 데는 좀 SBV의 특수성도 작용을 했는데요. SBV는 이제 거액 예금이 많아서 예금 보험이 되지 않는 비보험 예금 비중이 높았고 예금주가 동질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금주가 동질했기 때문에 SBV가 좀 위험하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시장 어 같은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제 돈을 빼기 시작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금리가 이렇게 오를 때는 이자율 이용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리스크 관리도 부재했다고 합니다. 이런 개별적 특성들이 SBV 파산에 이제 직접적인 요인이 됐었습니다. 3월 8일에 SBV가 파산하기 전이었죠. 파산은 3월 10일 날 했는데 3월 8일에 SBV가 우리 재무구조가 조금 안 좋아서 이제 증자를 하려고 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소식이 시장에 굉장히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 9일에 모 회사인 실리콘밸리 파이낸셜인가 그 회사도 주가가 엄청 떨어지고 그다음에 은행권에서 이러다 큰일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소식이 퍼지면서 이제 대형은행의 주가도 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월 10일 이제 SBV가 증자를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고 또 투자 자금 유치에도 실패를 하면서 3월 10일에 이제 캘리포니아 금융당국이 SBV를 폐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SBV가 파산을 하면서 시장에도 큰 이제 충격이 왔는데요.
일단 이제 달러와 유동성 사정이 굉장히 악화됐습니다. 아까 이제 보셨던 테드랑 리보 YS 스프레드가 굉장히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달러 유동성 사정이 나빠지고 미국 내에서 그리고 유로 엔 스왑 베이시스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각각 유로나 엔을 담보로 해서 달러를 빌릴 때 쓰는 이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마이너스 폭이 커질 때 이제 그 비용이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3월에 굉장히 그 마이너스 폭이 커지면서 유동성 사정이 악화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가격 지표가 이렇게 악화됐고 물론 금방 좀 안정되기는 했죠. 가격 지표가 이렇게 많이 나빠졌고 그 다음에 자금 흐름의 측면에서를 보자면 미국의 가계와 기업들이 이제 은행권 불안이 커지니까 중소형 은행에서 대형 은행으로 이제 예금을 많이 옮겼습니다. 또 은행이 아닌 MMF로도 자금을 많이 옮겼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미국에서 일어난 일들이 있었고 그 SBV가 파산에 이르렀을 때 금융 당국이 재빠르게 그 대응을 했는데요. 그 대응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연준이 일단 자금 지원, 그러니까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밝혔는데 그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한 신규 대출 제도가 뱅크 텀 펀딩 프로그램 BTFP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거는 은행, 뭐 저축 조합, 외은 지점 중에 적격 기관 등 거의 모든 예금 수취 기관에 대해서 이제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기간은 최대 1년이고 담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담보는 국채랑 MBS인데 보통 이제 담보를 평가해서 돈을 빌려줄 때 시가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프로그램의 특징이 그 액면가를 가지고 대출을 금액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시장에서는 연준이 금액을 대출 유동성에 대한 의지가 크구나라고 받아들이면서 시장이 안정을 찾는데 이제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BTFP 이제 도입하기 전에부터 일단 3월 10일에 그 캘리포니아 금융당국이 SBV 폐쇄를 이제 선언하면서 예금자 보호를 해야 될 테니까 영업을 중단시키면서 그 연방예금보험공사를 이제 임시 인수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 연방예금공사가 가교원에 어떤 특정 그 인수를 위한 은행을 설치해서 이제 SBV의 예금이랑 자산이랑 부채를 다 인수를 해서 예금자 보호 조치에 돌입해서 이제 불안이 퍼지는 것을 막았고요. 그리고 3월 12일에 재무부 그다음에 연준 그 연방예금보험공사의 수장들이 모여서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SBV 등 이 은행에 모든 예금을 보호하겠다. 비보험 예금조차 이제 보호를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시장에 빠르게 안정을 찾았습니다. 여기 저 막대 그래프는 미 연준의 이제 대출 자산인데요. 연준이 시중에 돈을 풀면 연준의 자산으로 잡힙니다. 보시면 이게 주간 단위로 나오는 숫자인데 3월 8일에는 거의 사실 재할인 창구 대출 정도였다가 3월 15일부터 이제 재할인 대출, BTFP, 가교은행 대출도 이제 큰 폭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3월 중순까지 좀 늘어나다가 3월 말, 4월 들어 조금 이제 그 대출 규모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제 이 당시에는 은행의 이제 유동성 스트레스가 다소 완화가 됐구나. 라고 이제 시장에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 다시 또 은행권 불안에 대한 이슈가 좀 5월 들어 나왔었는데 5월 1일에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이제 JPM에 인수가 됐습니다. 4월 말에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그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우리 1분기 예금도 크게 줄었습니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 1분기 중에 예금이 지난 4분기에 비해서 40%나 감소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예견된 모습일 수도 있는데 이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시장에서 이게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데 이게 지속이 가능할까? 그런 우려가 좀 퍼지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여기 그 오른쪽 그래프에 보시면 그 초록색 점선이 퍼스트 리퍼블릭의 주가인데 확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SBV, 퍼스트 리퍼블릭, 팩 웨스트 이런 애들도 지역은행인데 그 다음에 CS도 좀 이슈가 있었죠. UBS에 인수가 되는. 이런 개별 지역은행의
CS는 지역은행은 아니죠. 그 글로벌 은행입니다. SBV, 뭐 퍼스트 리퍼블릭 이런 애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지역은행의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황토색이 S&P 500 지수 그래프고 빨간색이 지역은행 지수를 조합한 지수인데 확실히 S&P 500은 사실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는데 지역은행 지수는 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그 수익성 악화에 더해서 최근에 상업용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 이게 중소형 은행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기사도 좀 보셨을 텐데요. 그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22년 이후로 쭉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재택근무가 많이 늘어나면서 뭐 사무실, 뭐 상업용 건물에 이제 수요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 공실률 같은 경우에 오피스, 그러니까 사무실이겠죠. 오피스 공실률이 20년 1분기 코로나 때는 12%였는데 23년 1분기에 18%까지 상승하면서 상업용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우려가 퍼졌습니다. 그다음에 일단 고금리, 그러니까 금리가 높아진다는 것은 부동산 경기에는 악재로 작용할 테니까 이런 고금리 지속도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경기에 좀 안 좋은 요인일 수 있다 이런 평가가 있는 가운데 문제는 뭐냐면 중소형 은행이 그 상업용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높다고 합니다. 그 중소형 은행이 총 자산 대비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3월 말 기준으로 29% 정도 되고 대형은행이 6.5% 정도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상업용 부동산 경기가 계속 안 좋아지면서 이게 대출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이러면 대출을 담보로 한 대출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차환 대출이 힘들어지고 이러면 연체율도 높아질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채무 불이행 위험도 커질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커지면 중소형 은행이 또 안 좋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제 우려가 좀 있긴 있습니다. 다만 연준이 사실 최근에 5월에 금융안정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상업용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그 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에 대해 검사를 확대하고 있다라고 이제 밝히면서 사실 연준도 이 관련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고 이제 SBV 사태처럼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부채 한도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부채 한도가 이제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 부채 한도를 이제 올리기 위해서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거는 사실 부채 한도 이슈는 20세기 들어서 아마 한 90차례 이상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사실 어찌 보면은 아주 새로운 이슈는 아닌데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제 미국 정부의 부채가 크게 늘어났고 그래서 이제 재정 수지에 대한 이제 재정 수지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 부채 한도를 이제 상향하거나 적용을 유예하는데 이제 정치적인 좀 타협이 잘 안 되면서 그렇게 이제 이슈가 되긴 합니다. 이거 최근에 올해의 부채 한도 이슈를 좀 타임라인으로 보면 1월 19일에 그때 당시 이제 부채 한도가 부채가 법정 한도인 31.4조 달러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재무부는 특별 조치를 시행을 했는데요. 더 이상 이제 부채를 늘릴 수가 없으니까 그 특별 조치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금 여력 확보를 위해서 재무부가 의회 승인 없이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는 건데 꼭 조정 가능한 지급 항목, 예를 들어서 공무원 퇴직 연금 이런 것들을 지급을 유예하는 겁니다. 이런 특별 조치와 더해서 그 재무부가 연준에 이제 계좌를 갖고 있는데 이 TGA라고 하는 Treasury General Account, TGA 잔고에서 이제 돈을 빼서 쓰는 겁니다. 그 여기 계속 줄어드는 게 보이죠. 이제 부채 한도를 늘릴 수 없고 연준이 재무부가 연준에 갖고 있는 이제 잔액을 이제 빼서 쓰다가 더 이상 돈이 없을 때 그 날짜를 X-Date라고 하는 거죠. 그 이렇게 이제 TGA 잔고를 사용하면서 쓰고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 1월 초부터 부채 한도가 조만간 부채 한도 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계속 얘기는 나왔었는데 시장에 이제 관심이 크게 높아진 거는 5월 1일에 재무부 옐렌 재무부 장관이 연준이 이제 재무부가 연준에 갖고 있는 잔고가 6월 1일에는
더 이상 없을 거예요. 라고 이제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엑스데이트가 6월 1일이 될 것이라고 이제 밝히면서 의회에 빨리 협상을 시작해달라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 들어서 정치권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오갔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5월 말, 5월 29일에 백악관과 이제 공화당 지도부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합의 내용은 이제 25년 1월 1일까지 부채 한도 적용을 유예하겠다. 그러니까 한도를 늘리진 않고 부채 한도 적용을 유예하겠다라고 하고 정부 지출을 일부 감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마 상원 아마 하원에 그 통과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부채 한도가 협상이 이르러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이 됐는데 과거 사례를 조금 보면 2011년 사례가 조금 흥미로운데 이때는 미국의 신용 등급이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 최근에 이제 부채 한도 이슈의 이제 사례와 그다음에 CDS 그림을 같이 한번 보면서 좀 과거 사례를 보면 이 CDS라고 하는 것은 그 국채 투자 등 그 상품이 혹시 원금 회수가 안 될 수도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부도가 나더라도 나는 원금 회수를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이제 파생 상품을 만듭니다. 그거에 대한 비용인데 일종의 보험 상품이죠. 그래서 이 CDS 프리미엄이 높아진다는 것은 시장이 그 특정 그 상품의 부도 확률을 높이 보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그림은 2011년 1월부터의 이제 미국 5년 CDS를 그려놓은 건데 이 파란 선이 5월 16일입니다. 그때 이제 5월 16일에 올해 1월처럼 이제 부채가 법정 한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재무부 장관이 8월 2일이 엑스데이트일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면서 더 이상 돈이 없어지는 날짜가 8월 2일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디폴트 우려가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CDS 프리미엄이 막 높아지죠. 그러다가 7월 31일에 이제 정치권이 합의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P가 8월 5일에 미국의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트리플 A에서 AA 플러스로. 이렇게 하향 조정이 된 거는 미국의 신용 등급이 발표되기 시작한 41년 이후에 70년 만에 하향 조정이었습니다. S&P는 이때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하면서 그 한도 합의에 나타났던 정치적 리스크를 이제 그 이유로 꼽았습니다. 금번 올해에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되기 전에도 시장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부채 한도 도달 이후에 1월 이후로 이제 이거는 2008년부터 그려놓은 CDS 프리미엄인데 이제 올해 굉장히 높아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CDS 프리미엄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또 예상되는 엑스데이트 근처에 만기 도래하는 국채 수익률이 좀 3개월물 이렇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부채 한도가 협상을 이제 이르러서 타결이 됐는데 향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라고 이제 시장에서 예측을 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일단 재무부는 자금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채권 발행을 늘릴 것입니다. 특히 이제 발행이 쉬운 장기물보다는 단기 국채를 발행을 늘릴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올해 하반기 중에서 1.2조에서 1.4조 달러 정도 단기 채권이 발행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에서는 지금 연준에 있는 재무부의 잔고, TJ의 잔고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발행 속도도 빨라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채권 발행 증가는 일반적으로 금리 상승 요인입니다. 그래서 단기 채권 발행, 단기 국채 발행 증가는 RP 등 이제 다른 단기 금리에 이제 상방 압력으로도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시장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합의안에 포함된 그 재정 지출 축소 조항이 있어서 이것도 역시 혹시 미국의 경기 둔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제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